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오늘은 바로 페달형 파워미터인 아시오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이제 연말 며칠 안 남았는데요.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이 감염병이 어서 끝나길 다 같이 기원합시다. 저도 이 감염병이 이렇게 오래 갈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요새는 정말 조금만 잘못하면 나도 걸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좀 불안감도 있어서 더욱 조심하고 있는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더욱 조심해야겠죠. 제가 조금 전 보여드린 페달은 바로 아시오마라는 페달형 파워미터입니다. 이 파워미터는 이태리 본사에서 제공을 받았고요. 몇 달 전에 저한테 한 통의 메일이 영어로 왔었어요. 물론 번역기를 돌려서 해석을 했습니다. 요지는 뭔가 하니 한번 써보고 리뷰 영상을 올려줄 수 있겠냐? 소개 영상을 올려줄 수 있겠냐? 그래서 뭐 저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니까 그래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미 파워미터를 쓰고 있던 것도 굉장히 오래되었고 파워미터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들에게 소개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지 않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렇게 영상 제작을 지원받은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영상이 시작부터 끝까지 이 제품을 구매하시라는 말씀은 한 번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혹은 파워미터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진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영상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제품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그전에 스테이지스라는 외발형 크랭크형 파워미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체이닝 반대쪽에 있는 이렇게 생긴 파워미터고요. 여기에 유닛이 달려 있어서 파워미터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외발형이고 양방향 방식도 있습니다. 이 글씨가 막 달아서 반짝반짝 해질 정도로 굉장히 오래 사용을 했어요. 2세대 제품인데 한 번도 고장 없었고 지금까지 잘 사용하던 제품입니다. 이 페달형 파워미터는 제가 처음 사용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자료들을 확인해 보니까 2012년도인가 그때쯤에 막 몇 달 동안 예약을 받아서 2013년 초에 가민 벡터 양발형 파워미터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제품을 구매해서 약 한 달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한 달 사용했냐면 그때 당시에 페달이 이 파워미터 장치가 달린 가민 벡터의 페달이 200만원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싼 장치를 사용하는데 필연적으로 흠집이 날 수밖에 없다. 그때 당시에 저로서는 굉장한 뭐랄까 스트레스였거든요. 굉장히 비싼 장치인데 애지중지하면서 사용할 수가 없다 라는 점은 사용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자전거를 세워놓거나 할 때 우리가 필연적으로 페달을 이용해서 지지를 해서 기대놓거나 혹은 뭐 클립 페달을 장착하고 할 때 뺐다 꼈다 할 때 계속해서 흠집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들 때문에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가치 손상이 굉장히 심해질 거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빨리 판매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페달형 파워미터는 사실 거들떠보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페달형 파워미터가 굉장히 완성도 있게 나와서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여겨보고 있던 게 바로 이 제품이에요. 아시오마 듀오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가장 최근에 나온 제품이 아니고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아시오마의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제품은 클립 페달 모양이 룩 클립, 룩 중에 룩 케오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룩 케오 클립이나 혹은 여기서 제공되는 엑스페도 혹은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시마노를 제외한 모든 클립 페달은 룩 케오의 플랫폼을 그대로 베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카피된 클립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일부 제대로 장착이 되지 않는 그런 클립들도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다만 룩이나 시마노 정품에 비해서는 클립 유지비가 굉장히 저렴하다는 점, 이 점은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페달을 사용할 때 아래쪽을 이렇게 쳐다보시면 LED가 주황색으로 깜빡깜빡하기 때문에 내 페달이 작동되고 있구나 라고 아실 수 있습니다. 이 페달형 파워미터의 장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다른 방식의 파워미터들에 비해서 좀 더 상세한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점인데요. 우리가 페달질을 할 때 이렇게 한 바퀴 회전을 하죠. 크랭크암 한 바퀴 회전합니다. 그런데 크랭크암은 크랭크암이 한 바퀴 도는 것만을 측정할 수 있는데요. 페달은 페달 돌 때 페달이 어떤 각도에 있는지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페달 파워미터는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저는 자전거 데이터를 볼 때 여러분들 스트라바 많이 쓰시죠? 스트라바가 굉장히 재미있는 기능들을 다양하게 제공하는데 요즘에 거의 그런 기능들을 유료화시켜서 구독제로 바꿔놔서
저 같은 경우에 스트라바는 제가 라이딩한 데이터를 연동시켜서 그냥 업로드, 기록용으로 밖에는 사용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제가 보고 싶은 데이터들은 가민 커넥트라는 앱을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가민 속도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는 무료 앱입니다. 그 가민 속도계와 아시오마 듀오 파워미터를 활용했을 때 굉장히 재미있는 데이터들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 특징, 좌우 페달형이기 때문에요. 좌우 밸런스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51대 49 정도 주발보다는 디딤발이 조금 더 파워가 높게 나옵니다. 제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페달의 힘이 어느 위치에서 작용을 하고 어떤 지점에서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도표는 아마 다른 분들도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상세하게 몇 도 몇 도 이런 차이를 본다면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클립 페달 사용하실 때 어떤 점을 가장 주목하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당기는 힘을 사용할 수 있다, 당기는 페달링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많이 봤거든요. 실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클립 페달 처음 사용하실 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배울 때 당기는 힘을 사용하지 말라고 배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잘 배운 것 같아요. 이 당기는 페달링, 업스트로크라고 하는데요. 업스트로크. 이 페달링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힘을 줄 때 언밸런스가 나와요. 오히려 힘을 가장 세게 줘야 되는 구간에 네거티브가 생기는 거죠. 반대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면 의식하지 말라고는 하는데요. 완전 초보자분들이 클립 페달 달고 싶다고 이렇게 하면서 뭐가 좋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당기는 힘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처음에는 큰 차이점이거든요. 물론 나중에 깊게 빠져들다 보면 이 당기는 페달링은 의미가 없다는 거를 뭐 몸으로도 알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오래된 데이터긴 하지만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자료들도 있습니다. 수준 높은 라이더일수록 180도 이후에 360도까지 당 뒤에 있는 구간 업스트로크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물론 당기는 힘을 사용하셔서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 당기는 페달링은 네거티브로 작용을 한다는 점이죠. 파워미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자꾸 깊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아무튼간에 이 파베로 아시오마 듀오 페달 이야기를 좀 더 해드려야겠죠. 일단 충전식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굉장히 긴 충전 케이블이 제공이 됩니다. 마그네틱 방식이라서 뭐 간단하게 끼워서 착 부착해서 충전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장소에 크게 구애를 받진 않는데 집안에 혹시 뭐 고양이나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얘네들이 이런 긴 전선 환장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제품을 이태리 본사에서 직접 에어로 받았는데 국내에도 정식 수입사가 있습니다. 가격적인 면에서는 지금 가민 벡터 듀얼도 이제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거든요. 물론 아시오마 듀오가 한 20% 정도 저렴한 것 같아요. 국내 판매 가격. 그리고 해외 직구가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거기서 또 한 20, 30% 더 저렴하거든요. 해외 직구를 저 같은 경우에는 추천하고 싶은데 다만 문제는 이게 굉장히 정밀한 전자장치다 보니까 초기 불량 대응이 해외 직구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파워미터니까 어쨌든 간에 무슨 장치가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무게에 예민하신 분들 있을 수 있는데 페달 무게는 경량 페달에 비하면 무거운 편입니다. 뭐 105 카본 페달이 한 200g 후반 정도 되죠. 거기에 비하면 요거는 300g 정도 되니까 뭐 한 20, 30g 늘어나겠네요. 그래도 뭔가 굉장히 가격대가 나가고 정밀한 장치가 추가되는 거에 비해서는 무게는 거의 추가되지 않는 거라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 강력한 이 분석 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페달링을 조금 교정하고 싶다, 혹은 내가 어떤 페달링을 하는지 좀 궁금하다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즉각적인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해요. 이런 장치가 있지 않다면 그런 것들을 볼 수조차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에 정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장치를 통해서 스스로 확인하고 분석하고 교정을 해나가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런 게 안 되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이 데이터를 통해서 전문가에게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저도 스스로 이 데이터를 보면서 내가 생각보다 6시 이후에 약 10도 정도 좀 쓸모없는 힘을 사용하는구나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됐어요. 이 부분은 제가 아마 오랜 기간 큐링, 타원형 체이닝을 사용하면서 좀 생긴 습관인 것 같은데, 가끔씩 이거에 굉장히 집중해서 타다 보면 제가 원하는 그래프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생각 없이 타다 보면 원래의 데이터에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그래도 이 페달링 교정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런 것들은 좀 꾸준히 하다 보면 바뀔 수 있겠죠. 제 스스로는 크게 나쁘지 않은 페달링이라고 보여집니다. 데이터상으로도 보여지고. 그런데 누가 눈으로 봐주는 거로는 이걸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 페달링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속도가, 가속도가 붙고, 어디에서 힘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어디에서 힘이 쫙 빠지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는데, 이 페달형 방식은 이걸 포함해서 다른 페달형 방식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파워미터 중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바로 페달형 파워미터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파워미터라는 장치 자체는 정확도에 대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그걸 분석하는 툴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개인이 접근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툴들이 많아졌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효과적인 분석을 할 수 있고, 물론 비용을 지불해서 더 좋은 툴을 사용한다면 더 많은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파워미터 자체의 가격도 예전에 비하면 정말 반값 이하로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이 영상은 제작을 지원받은 영상이기 때문에 뭐 이 제품의 장점을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메일을 보내주시는 담당자분이 영상을 먼저 보고 싶다라고 했지만 저는 시청자분들께 먼저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 영상 올렸다 하고 메일을 보낼 겁니다. 그리고 아시오마 듀오가 사실 직구하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거예요. 아시죠? 직구하시는 분들 해외 평들도 굉장히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하면서 직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여기에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국내 수입사도 생겼고요. 어떻게 보면 좀 가능성 있는 제품을 어떤 수입사에서 컨택해서 가져와서 막 마케팅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인 방식이죠. 소비자들에게도 더 신뢰도가 가는 그런 방식이고요. 아시오마도 올해 이 룩클릿 방식이 아니라 시마노 타입의 시마노 플랫폼으로 제품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이 제품은 반응이 크게 좋진 않아요. 시마노는. 룩 제품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평가들을 받고 있는데, 시마노는 이 큐팩터라고 하는데요. 큐팩터는 페달을 달았을 때 수평으로 봤을 때 이 거리거든요. 발 밟았을 때 거리. 우리가 페달질을 할 때는 발이 딱 이렇게 놓여지지 않고 이렇게 놓여지잖아요. 네. 그리고 앉았을 때 다리가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이 거리를 큐팩터라고 하는데요. 이 거리가 기존의 시마노 페달에 비해서 훨씬 길어져요. 뭐 몇 미리 단위가 아니라 센치 단위로 벌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사실은 혹평이 많죠. 시마노 타입은. 그래서 만약에 아시오마를 선택한다면 저는 룩으로, 룩 플랫폼으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시마노 페달을 계속해서 사용하다가 이걸로 넘어오면서 한 일주일 정도는 내가 원래 밟던 그 페달 위치를 찾는 데 집중을 했거든요. 이 페달의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시마노랑 룩으로 클릿이 변경될 때 같은 신발을 사용해도 굉장히 느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거기에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그 전에 시마노 페달을 사용했을 때랑 큰 차이 없는 페달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큐팩터 얘기인데, 큐팩터 같은 경우에는 스프린터 분들은 좀 넓은 큐팩터를 사용해요. 그래도 한 1cm 단위로 넓어지지는 않거든요. 물론 그분들은 인류 스프린터 분들은 뭐 클릿 위치도 굉장히 멀게 해서 신발 자체가 멀리 나가게 하고 더 긴 롱 X를 사용해서 최대한 벌려주게 하는데, 이런 분들, 이런 극단적인 세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지금 아시오마에서 나온 시마노 플랫폼은 조금 잘못됐다고 봐야죠.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고, 이 부분이 나중에 개선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좀 룩 플랫폼에 버금가는 구매량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여차저차 이유들에 의해서 큐팩터가 넓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 열흘도 안 남았는데 즐겁게, 재미나게,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빨리 끝나길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안녕.